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웹 일단 이거 뭐 코드를 좀 돌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에어포트에 있군요. 에어포트에서 스페이스 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IX, SMIX, 이번에 피닉스 서버입니다. 서버를 구동하도록 이렇게 구동하죠. 피닉스 서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먼저 아이덴티티 앱부터 구동이 돼요. 그죠? 왜냐니까 에어폴트가 아이덴티티 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에어폴트가 구동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피닉스 서버가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피닉스 서버가 돌아가면 이렇게 주소가 나타나죠. 주소 몇 번이죠? 로컬 호스트 4000번. 그렇죠? 벌써 지나가 버렸네. 다시 여기 있군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 있고 웰컴 투 스페이스 웹. 깔끔하죠? 이게 우리 웹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컨솔 열고 그리고 하나 더 열죠. 하나 더 열어서 마찬가지 로컬호스트 4000번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단 기본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그 아일랜드 엔진 그죠? 게임과 같은 로직입니다. 같은 로직으로 동작하는 게끔 먼저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 이제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공항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같이 추가해서 넣을 겁니다. 뭐 빙글빙글 잘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웹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달라진 점은 딱히 뭐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에어포트 채널 만들고 유저 소켓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먼저 엔드포인트에 써 있나요? 엔드포인트에서 소켓 지정하고 있죠. 소켓은 유저 소켓 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저 소켓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이게 유저 소켓입니다. 채널의 유저 소켓. 그죠? 유저 소켓에서 채널을 에어폴트 해서 스페이스 웹 에어폴트를 지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어폴트만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에어폴트 외에도 뭐 스쿨, 교육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물류는 트래픽이 될 것이고 어떤 뭐 정부면 시청이면 시티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뭐 보건소 같으면 헬스케어 혹은 뭐 하스피털 이런 것이 채널이 다 구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에어포트만 하나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채널의 역할입니다. 토픽과 서버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죠. 그리고 일단 디폴트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우리 손을 좀 볼 겁니다. 했고 다음에 이제 프레젠스 서비스 동일합니다. 프레젠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해서 요거는 to check which airport is working 그죠? 어떤 공항들이 현재 are online 만약에 저 지구상에 있는 만 개의 공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어야 될 공항이 없다. 온라인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그 공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응책이 가동되어야 되겠죠. 그 체킹하는 것이 프레젠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airports of the world which adapt 그냥 에어포트가 아니라 스페이스 웹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의 전자입금 시스템이죠. 그죠? Our e-passport system are normally online, normally working.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체킹하는 것이 바로 요 스페이스 웹 프레젠스이고 요것도 기능이지만 또 다른 기능도 있죠. 어떤 기능이냐니까 어느 한 공항 내에서 그죠? At any airport, any one airport라고 할까요? 혹은 each airport라고 하죠. Each airport. 그래서 all the departments of the airport.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워킹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킹하는 것이 presence 서비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at each division입니다. Department 혹은 division. division이란 말이 더 적절하겠네요. All employees. All the employees. All processes of the division are
워킹,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스페이스의 프레젠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용도입니다. 이걸 지금 아주 짤막하게 이것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을 불러서 쓰는 것이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코드를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여기다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2월 달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에어포트 채널,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웹서버 기능은 요 에어포트 채널입니다. 그래서 조인 있고, 그죠? 얘는 지금 채널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하고 있어요. 채널이니까 당연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페이스 펑션들이죠. 인터페이스 펑션 여기 있고,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좀 그렇다, 조금 인터페이스 펑션, 그리고 밑에는 핸들링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콜백 펑션이죠. 콜백 펑션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즈가 동일합니다. 조인 들어가 있고, 다음에 authorize, 코드 보시면은 앞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정확히 잘 따라오셨으면은 지금 있는 코드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new airport add member, 현재 add member만 들어있습니다만은 사실 add department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다 add department에서 이렇게 new department 맞나요? add division으로 하죠. division. 그래서 department보다는 division의 말이 좀 더 적절하겠네. 그래서 두 가지 로직을 다 구성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공항의 새로운 부서, 뭐 보안 부서, 격리 부서, 뭐 청소 용역 등등등등, 공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 부서들을 추가할 때 쓸 로직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얘는 각 부서에 속하는 직원들을 추가할 때 쓰이는 로직, 이렇게 둘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그냥 채널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디비전이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만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코드를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테스트 JS라고 지금 적어둔 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 하실 때 요 코드가 좀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요 로직을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해놓을 생각인데, 일단은 이 상태로 지금 GitHub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대로 GitHub에 팀 주피터의 OpenSSL죠. 여기 지금 이게 언제 last commit 된 init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죠? init으로 되어 있는 이 코드만 다운로드 받았어. 클론 OR 다운로드 했어. 아니지, VS 코드를 쓰신다면 좀 더 쉽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놓겠습니다. 하나씩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 작업하고 있는 환경하고 동일하게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스트 JS 파일 여시고, 그리고 일단 소켓 부분을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두 개, 우리 만들어두었던 두 개의 콘솔, 첫 번째와 두 번째 됐죠? Join the screen. 두 번째는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스크린 네임, 스크린 배트맨, 그 시큐리티 보안 부서의 배트맨과 보안 부서의 슈퍼맨으로 할까요? 슈퍼맨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러면은 new 채널은 할 필요가 없지. new 채널을 할 게 아니라 이걸 볼까요? Play 1의 new airport channel member added까지, 이렇게까지 첫 번째 채널에 넣죠. 자, new airport control department 메시지까지 나왔고, 요거는 요 부분입니다. 제대로 동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 브라우저, 브라우저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은 브라우저 1입니다. 얘는 브라우저 1, 첫 번째 브라우저이고, 얘는 두 번째 브라우저에다가 이대로 복사를 하셔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복사를 하죠. 그죠?
여기까지 복선해서 넣어보시면 자 이렇게 멤버 에디터 해서 메시지 뉴 멤버 슈퍼맨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이 바로 첫 번째에도 그대로 뜨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서 지금 두 개의 탭 이거 두 개의 테이프 사실은 두 개의 별도로 떨어진 컴퓨터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컴퓨터 A이고 얘는 어디 저기 뭐 독일에 있는 컴퓨터 B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효과로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요걸 일단 테스트 채널마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이런 채널을 이용을 해서 공항과 공항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 이미 수업 시간에 몇 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약간 코드 약간 바뀌어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바뀐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든 보시면은 바로 얘기를 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 동일해요. 여기 있는 것들도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사실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요것만 언급할게요. 티켓 부분. 이 티켓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승객들이 비행기 표를 사야지 공항에 들어와서 비행기를 사잖아요, 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 비행기 표를 주로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다 이것도 이 티켓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이 티켓이고 그리고 티켓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어포트 시스템이 확인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굳이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출입을 하고 뭐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뭐 비행기 탈 때도 승무원들한테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요 티켓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입니다. 요 펑션이에요. 요 펑션만 좀 다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뭐예요? 지금 슈퍼맨과 배트맨이 같은 부서,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서죠.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서만 시큐리티 맞나요? 보시면은 그렇죠. 시큐리티라는 부서의 슈퍼맨, 시큐리티라는 부서의 배트맨 둘이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형화해서 공항과 공항 그래서 여기는 좀 지우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주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네, 첫 번째는 에어포트와 에어포트 간의 공항 그러니까 하나의 공항 원 에어포트 another airport 간에 서로 통신하는 메커니즘 하고 두 번째는 어느 한 공항 내에서 하나의 디비전 부서죠. 하나의 부서와 다른 부서 간에 another division 간의 대화 소통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세 번째는 one employee죠. employee 어느 한 부서거나 아니거나 와 다른 부서 another employee 소통 메커니즘 요걸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요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